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이용 의승이 유시의 중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早上好. 자, 요새 굉장히 빅 이슈가 있어요. 한반도에서. 네. 그렇죠? 4월 네. 27일 남북 정상회담. 자, 4월 27일 조금 특별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으로 맞아요. 오기 때문이고요. 이번으로 치면 세 차례인데 네. 두 차례는 다 북에서 열렸지만 네. 이번엔 처음으로 그렇죠. 열리는 거기 때문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더 역사적이지 않을까. 네.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중국어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중국어로 남北首脑会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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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北니까 남북 같네요. 맞아요. 首脑会谈 하니까 정상. 정상이 쇼우나오구나. 네. 순회. 맞아요. 순회라는 뜻이 쇼우나오니까 정상이라는 뜻이네요. 네. 근데 회담 하니까 회담. 자, 남북 정상회담 어디서 열리냐면 반문店 아닌가요? 맞아요. 판문점에서 열리죠. 반문店. 반문店. 여기서 가장 주되게 논의가 될 것이 뭘까요? 비핵화. 똑똑해. 맞아요. 자, 비핵화를 두고 네.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비핵화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잖아요. 비핵화는 중국어로 우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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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허화에서 네. 허는 핵. 그렇죠. 핵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근데 핵을 안 쓰는 방향, 사용하지 네.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없을 무자, 핵자, 그리고 화. 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우허화. 오케이. 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는데요. 네. 자, 평화. 평화. 和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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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남북 정상회담. 남北首脑会谈. 남북 정상회담. 南北首脑会谈. 자, 잠시 후 남북 네. 정상회담 옥함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정상이 그냥 악수하는 장면 되게 기대합니다. 악수. 이 남북 정상회담의 그 첫 스타트가 네. 평화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明天见.